12페이지. 자, 여기 28번 그때 하다가 못했는데. 아직 애들이 덜 왔으니 다음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 끝나고 숙제검사 한번 하고 가면 되겠죠. 자, 28번 갑시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식을 보기 위해 우리가 이런 거 했습니다. A분의 절대값 X 플러스 B분의 절대값 Y는 1이라고 돼 있는 이런 식 그리는 법 가르쳐줬어, 그치? 일단 외우고 있으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X, Y 둘 다 절대값이 있어. 아, 그 전에 X에 절대값이 쳐있거나 어떤 식의 절대값이 쳐져있어. 그러면 절대값을 풀 수 있는 방식이 뭐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이거나 음수라고 가정하는 거죠. 됐나?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X에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 그 가정하면 어떻게 돼? X가 0보다 크다랑 X가 0보다 작다로 하는 거죠. 0인 거는 음수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니까 둘 중에 아무 데나 붙여놓으면 되는 거지. 맞나? 자, 근데 절대값이 두 개 있고 하나는 X고 하나는 Y야. 그럼 가정을 모두 해줘야 돼? X도 따로, Y도 따로 해줘야 돼. 됐나? 그러면 X도 양수, 음수일 수 있고 Y도 양수, 음수일 수 있죠? 맞나? 그럼 총 가리수 몇 개 나와? 네 개. 양양, 양음, 음양, 음음 이렇게 네 개 나와. 그치? 근데 X가 양수, Y가 양수라는 게 함수에서 무슨 뜻이니? 일사분면이라는 뜻이야. 그치? 일사분면 위에 있는 것들이란 뜻이야. X가 양수, Y가 음수가 사사분면이란 뜻이야. 됐니? 그럼 우리가 가정한 그 네 개는 전부 그 네 개의 사분면에서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나? 그 다음에 그 네 개 사분면 중에 우리가 제일 그리기 쉬운 애가 누구야? 몇 사분면? 1사분면이 편하잖아. 다 양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 문제 요렇게 생긴 식이 나왔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5든 6이든 뭐 마이너스 7이든 어떤 숫자든 상관없이 이런 문제를 푸는 방식의 제일 그 스탠다드한 건 뭐냐? 둘 다 양수, 아이고, X도 양수, Y도 양수라고 가정하면 식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고 되죠? 됐나? 그리고 A랑 B가 양수라는 가정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 모양은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와. 됐나? 물론 그 A나 B 중에 음수가 껴있으면 이런 모양이 아니라 뭐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 나오기도 해요. 알겠나? 어쨌든 이런 모양을 둘 다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나? 여기가 1이면 얘네가 X절편, Y절편인 거 알죠? 직선을 때 배운 거야. X절편 어떻게 구해? Y에 0 대입해서. Y절편 어떻게 구해? X에 0 대입해서. 기억하지? 그럼 X에 0 대입하면 여기 없어지잖아. 그 Y 얼마? B. 여기 0 대입하면 없어지죠? X 얼마? 그래. 그렇게 해서 이게 X절편, Y절편 되는 거야. 1이면. 알겠니? 근데 여기를 1로 만든 이유는 이제 얘네들을 절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조심히 들어와.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뭐 하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그린 게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인 상황이야. 그치? 근데 X는 X만 마이너스로 바꾼다는 게 얘를 이렇게 대칭시킨다는 소리죠. 됐나? 그리고 Y만 마이너스로 바꾼다는 게 얘를 이렇게 대칭시킨다는 소리 아니야? 맞지?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로 바꾼다는 게 얘를 이렇게 원점 대칭시킨다는 말이랑 똑같죠? 맞니?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리라고? 둘 다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쪽에 그린 다음에 이 모양을 여기다 똑같이 그리라고 했죠? 물론 대칭시켜서.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모양 된다고 했죠. 됐나? 콜? 그래서 둘 다 양수인 이런 모양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외웠어. 단! 여기가 양수가 아니면은 마름모가 아니라 이런 모양도 나와요.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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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모양도 나와. 빨간 것처럼. 알겠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양수인 모양이 잘 나와서 마름모라고 알려준 거고 양수가 아닌 애가 나오면 하나하나 그려가지고 다 대칭시키면 돼요. 알겠나?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종종 나오는 애니까 이 모양 익혀두도록 해라. 알겠니?
나중에 나왔을 때 이거 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알겠어? 알고 있어야 한 30초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자, 근데 지금 그 28번에 보면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X, Y 둘 다 뭐가 씌워져 있어?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됐니? 근데 이렇게 둘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를 일단 부등호는 생각하지 말고 얘를 그려야 돼. 그렇죠? 맞나? 근데 X, Y 둘 다 부등호가 아니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둘 다 양수로 만들고 1사분면의 모양 그린 뒤 다 대칭시키는 거라고 했잖아. 됐나? 근데 이거 지금 X에 있는 거 양수고 1분의지 그치? Y에 있는 것도 양수고 이쪽에 있는 것도 N이면 자연수니까 또 양수네. 맞나? 맞죠? 그럼 이거 양수분의 절대값 X 양수분의 절대값 Y 이쪽에 1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다 없다? 있어 그치? 얘 1로 만들려면 양변 뭘로 나누면 돼? 그래 2n 플러스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얘 바꿔주면 2n 플러스 2분의 절대값 x 플러스 이거 2로 약분되는 거 보이지? n 플러스 1분의 절대값 y고 이쪽엔 1 이렇게 되네. 됐나? 자 부등호 신경 쓰지 말고 등호라고 생각하고 그리면 n이 지금 문제에서 자연수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자연수분의 절대값 X, 자연수분의 절대값 Y는 1이라고 생각해. 그럼 얘 뭐라고? 마름모. 알겠나? 그럼 N 플러스 1이 커, 2N 플러스 1, 2가 커? 그래, 여기다 2 곱한 게 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면 돼? 마름모라고 부르면 된다. 알겠니? 콜. 자, 그래가지고 얘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돼. 엑스 절반. 둘 다 양수라고 하면 절대값들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X에 0 대입한 게 Y절편. Y에 0 대입한 게 X절편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Y에 0 대입하면 요거 없어지고 2N 플러스 2 넣어야 1 되지? 맞니? 그래가지고 X절편이 2N 플러스 2고 정확히 요거의 반만큼 간 게 N 플러스 1이겠지. 됐나?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1사분면에 그린 뒤 뭐하라고? 얘랑 똑같은 만큼 다 다 이렇게 대칭시켜가지고 그리라고 했죠? 됐나? 그래서 이런 모양을 뭐라고 불러? 마름모라고 불렀었어. 근데 얘가 지금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껴있으면 마름모 안 나오고 이런 빨간 모양도 나온다고 했다. 또는 이렇게 파란 모양도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마름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마름모인 형태가 나오더라. 그래야 좀 제가 의미가 생기거든. 자, 그 다음 보자. 근데 지금 내가 그린 거는 얘를 등호로 보고 그린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 부등식이 써있네요. 부등호가 들어있어. 그치? 이런 걸 뭐라 그래? 부등식의 영역. 됐나? 이 식을 만족하는 x, y의 점들이 찍혀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치? 됐나? 근데 좌변에 있는 거랑 우변에 있는 거랑 같아지는 게 이 노란 선인 거야. 맞니? 그러면은 지금 이 노란 선을 기준으로 내부라는 영역이 있고 외부라는 영역이 있는 거죠? 네. 됐나? 그럼 얘는 내부인지 외부인지 외웠다면 고맙지만 모르면 점 하나 대입하면 되지. 네. 내부에 있는 점과 외부에 있는 점 중에 누가 더 대입하기 편하게? 내부. 내부 중에 누구? 0,0이 제일 쉽죠. 대입해 볼게. 여기 0 대입하면 얼마? 0. 여기 0 대입하면 얼마? 0. 그럼 1보다 작니? 네. 이런 걸 우리는 성립한다라고 얘기해. 알겠어? 네. 그러면 0,0은 이 부등식의 해답 맞죠? 네. 그래서 0,0이 있는 영역이 얘가 가리키는 영역이야. 됐어? 이해됐나? 만약에 어떤 수를 대입했는데 이 부등식이 성립을 안 해. 그러면 걔가 있는 영역은 아닌 거죠. 됐나? 이해되죠? 그러므로 얘가 말하는 영역은 어디라는 거 알 수 있어? 요 마름모의 내부라는 거 알 수 있죠. 됐나? 그리고 잘 나오는 건데 보통 여기 원 나오고 반지름 나오거든? 이쪽에 있는 게 원이고 이쪽에 있는 게 반지름이잖아? 네. 반지름보다 작다 그러면 내부. 반지름보다 크다 그러면 외부. 이런 거 알고 있어. 네. 그리고 이거 외울 때 이렇게 하죠. y가 x-1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 이거 누구 기준으로 읽어? y가 작으면
아래쪽. y가 크면 위쪽. 이런 식으로 외웠었어, 외울 땐. 됐나? 마찬가지로 y고 이쪽에 x제곱이 있어. 그럼 이거 그리면 이렇게 되죠. 네. y가 어때? 작아요. 작기 때문에 아래쪽 두기 말하는 거야. 됐니? 네.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보다 작아. 그럼 이거는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에 y가 작죠. 네. 내부. 알겠니? y가 크면 외부. 이런 식으로 y 기준으로 외워. 알겠나? 네. 그리고 외운 게 까먹고 기억이 안 나. 그럼 뭐 해보라고? 그린 다음에 꼭 0, 0은 아니야. 경계가 아닌 아무 점 하나만 대입해서 거기가 맞나 틀리나 확인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부등식에 영역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자. 알겠니? 어쨌든 내가 지금 찾으려는 거는 이런 이 마름모의 내부. 됐나? 되죠? 자, 이어서 갑시다. 근데 뭐 하나 볼게. 그 내부를 잘 봐. 첫째 줄에 저식을 만족시키는 이라고 했으니까는 지금 요 내부에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됐나? 근데 정수인 순서쌍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2분의 1, 2분의 1 이런 거 안 돼. 1,5라든지 0,7이라든지 마이너스 3,1이라든지 정수, 정수라고 돼 있는 애가 몇 개냐 뭐 이런 문제야. 지금 그치? 그리고 미주초라 둘째 줄에 있는 거 정수인 해 알파, 베타의 순서쌍 고고를 이름 붙일게요. 격자점 얘기한 거지? 격자점이라고 불러. 격자무늬 할 때 격자야. 알겠나? 격자점의 개수 세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잘 나와. 알겠니? 일일이 노가다로 세는 문제도 있고요. 수적으로 세는 문제도 있어. 이거 잘 보면 돼. 어쨌든 그 격자점의 개수를 뭐라 그랬어? FN. 오케이. 그럼 세야겠네요. FN 몇 개인지. 됐나? 여기까지 아마 하고 지난 시간에 끝난 것 같은데 세봅시다. FN은 요 안에 격자점이 몇 개 있냐라는 소리야. 됐니? 그럼 셀게요. 하나하나 셀 수 있으면 좋아. 근데 지금 문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당황하잖아. 그치? 자, 이런 거 우리 규칙적으로 셀게. 잘 봐. 일단 부등식의 영역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계를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 이 문제는 지금 경계도 답이 아니야? 답이야. 지금 잘 봐. 이 문제에서 영역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두 개지만 사실 영역 두 개와 걔네를 가르고 있는 경계 하나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부분이죠. 됐나? 근데 지금 얘는 안과 노란 선까지 포함해서 답이라는 소리야. 되니? 그럼 잘 봐. 이 안에 격자점을 보면 어디 있냐면 여기죠. 맞아? 근데 잘 봐. 이쪽에 있는 애들의 개수와 이쪽에 있는 개수는 어떨까? 같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거를 어떻게 셀 거냐면 마름모가 이렇게 있어. 응. 대충 그리자. 미끄러졌지만 마름모가 있어. 됐니? 마름모를 지금 이렇게 쪼개놓은 거야. 맞죠? 응. 근데 봐봐. 이쪽 이쪽에 있는 개수 세고 이쪽에 있는 개수 세고 이쪽에 있는 개수 세고 이쪽에 있는 개수를 세면 되잖아. 응. 근데 봐봐. 이것에서 곱하기 4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겨. 뭐가 문제야? 얘랑 얘는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걸 왜 겹친다 그래. 저 그 순열조합할 때 살짝 배웠지만 경우의 수 셀 때 겹치는 거 세는 순간 망하는 거지, 그치? 네. 겹친 걸 셌다면 그 겹친 만큼 빼줘야 되고 아니면 안 겹치게 세야 돼.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하려고 요거 요 노란 선 빼고 빼고 세면은 곱하기 4 해도 되죠. 그럼 겹치는 거 없잖아. 그 다음에 노란 것만 따로 세는 게 낫겠지. 네. 되니? 세는 거 알겠어? 노가다 할 건데 노가다 할 때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이거 X축, Y축 위에 보면 격자점이 있잖아. 0,0도 있고 그쵸? 걔네 안 세 일단. 어디 세? 그거 빼고 요 안에 있는 애들이랑 노란 선까지 셀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축에 있는 것만 나중에 따로 세가지고 더 하려고. 알겠니? 그럴 때 조심해라. 안 건드리게. 쟤 아주 출결 상황이 이뻐. 일주일 오기 힘든가?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그래. 자, 보면 축에 있는 거 제외하고 일단 이쪽에 있는 거 세려고 하는 거야. 그럼 보자.
시작점이라는 거는 x가 얼마일 때 그 위에 몇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선하나를 딱 그시고 그 위에 몇 개 있냐를 설명해야겠죠. 됐니? 그럼 봐봐. 일단 축에 있는 거 안색이로 했으니까 그치? 요쪽에 1이라는 점을 이거 떼와가지고 다시 그릴게요. 좀 저 작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이런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할 거야. 어디를? 여기를. 알겠나? 그리고 지금 요 점이 0,0인 거고 요 점이 0,n 플러스 1인 거고 요 점은 2n 플러스 2,0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맞나? 네. 자, 안표. 자, 그 다음에 0,0 다음에 있는 점이 뭐야? 요 바로 다음에 있는 격자점이 누구냐? 1,0. 그 지금 뭔 소리야? 1,0 전에 있는 애들은 안 센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여기 이제 1,0이라는 점을 하나 딱 찍으면 얘를 기준으로 내가 선을 하나 이렇게 내렸을 때 요 빨간 선 위에만 격자점이 있죠. 요 사이에 여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 빨간 선 위에 몇 개 있냐를 지금 셀 거야. 알겠나? 근데 봐봐. 이거 하나하나 센다는 게 아니야 지금. 규칙을 찾자고. 알겠니? 볼게. 일단 우리 축에 있는 거 안 세기로 한 거 맞지? 연습하는 거야. 축에 있는 거 안 샜다고 치자. 요거 바로 위에 누구 있어? 그 다음? 얘가 누구야? 이거 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면 그래서 몇 개? 그래, 되죠. 이게 수열이야. 0,1, 0,2, 0,3부터 0,n 플러스 1까지니까 1부터죠. 첫 번째 점이 1, 두 번째 점이 2, 세 번째 점이 3이니까 몇 번째 점이 n 플러스 1이야? n 플러스 1번째 점이 n 플러스 1이겠죠. 그럼 요거 0,0 왜 안 센지 알겠죠? 헷갈리니까. 첫째 점이 0이면 헷갈리잖아. 0이 첫 번째, 1이 두 번째, 2가 세 번째, 그럼 헷갈리잖아, 셀 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 따로 센 거야. 알겠나? 그럼 잘 봐. 요 선에 격자점은 몇 개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n 플러스 2개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되니? 네. 자, 그럼 여기 보자. 여기가 누구냐가 중요하네요. 됐니? 네. 근데 가만 봐봐. 이 노란 선 기울기 얼마게? 이런 숫자 보고 당황하지 마. 몇 배야?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알겠니? 무슨 뜻이니? X축으로 두 칸을 가야 Y축으로 한 칸 내려간다는 소리야. 됐어? 이해됐나? 예를 들어 얘가 8이었다 치자. 그럼 얘는 얼마? 아니, 요 점의 Y좌표가 8이었어. 그럼 한 칸 간 요 Y좌표는 얼마? X가 두 칸 가야 Y가 한 칸 내려간다고. 알겠어? 얘가 8이야. 그럼 얘는 Y 얼마? 7.5. 되죠? 두 칸 가야 한 칸 내려가니까 얘는 한 칸 갔으니까 0.5칸 내려갔잖아. 됐어? 그럼 잘 봐. N 플러스 1의 바로 밑에 있는 점이 누구야? N이 있겠죠. 됐니? 그러면 잘 봐. 여기가 N 플러스 1이면 여기가 N이니까 요 점은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거 맞지? 이해돼? 그럼 잘 봐. 두 번째 빨간 줄에 있는 거 해봅시다. 지금 우리 축에 있는 거 안 셀 건데 앞에서 경험했어. 지금 우리 격자점 세는 거 하고 있어. 딴 거 아니야. 이 문제로 신내는 건 나중 얘기고 격자점 셀 때 아 요렇게 세는 게 낫구나라는 거 배우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n 플러스 1개에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n 플러스 2개였는데 축은 나중에 센다고 했어. 됐지? 그럼 빨간 거부터 시작이야. 근데 지금 배웠어. 어차피 여기 있는 거 안 셀 거죠. 그럼 바로 위에 있는 점이 누구부터 시작해? 1,1, 1,2 이렇게 가. 그러면 첫 번째 점이 1, 두 번째 점이 2이니까 뒤에 있는 y좌표랑 개수랑 똑같죠?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점이 얘가 아니고 얘네. 맞아? 그럼 첫 번째 빨간째 빨간 줄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점들은 전부 몇 개가 된다? 여기 있는 게 n개가 되는 거지. 이게 n 플러스 1이면 여기 n인데 n은 여기 있잖아. 맞죠? 이해하시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자. 선생님, 그럼 2n 플러스 2까지 사나요?
규칙 찾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 다음에 2,0이라고 치자. 그럼 얘도 이제 이렇게 생긴 빨간 선 위에 있는 격자점들을 몇 개인지 세는 거잖아. 맞지? 근데 봐봐. n 플러스 1에서 이제 두 칸 갔으니까 딱 요 점이 누가 돼? 응, 요 점이 딱 n이 되네. 맞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요 점이 딱 n이면 셀 필요 있나? 얘랑 얘랑? 같죠? 왜? 얘는 n보다 조금 위에고 얘는 n까지면 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똑같잖아. 됐어? 몇 개 몇 개? n개 n개 6이 나온 거 같아. 그 다음 몇 개? n개. 아니, 얘가 n개면 그 다음도 n개 아니야? n-1개 그 다음? n-1개 그 다음? n-1개 어 그렇게 되네. 됐어? 이해됐나?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 2가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기? 네. 아 내가 그냥 잡은 거지. 예. 플러스 2보다 작은 2가. 근데 n은 자연수니까 어쨌든 이거 제일 작은 건 4지. 그리고 지금 내가 구하는 거는 이 문제에서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n이 엄청 작을 때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고 굳이 얘기하자면 사실 이게 제일 작을 때가 4야. 그러니까는 3까지는 해봐도 되는 거지 원래. 근데 n이 지금 엄청 클 때를 생각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계속 해봐도 상관은 없죠. 몇 조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생각하는 거잖아. 됐나? 그럼 볼게. 이제 우리는 알았어. 이 격자점이 몇 개씩 줄어가는지를 알았어. 근데 하나씩 줄면 너무 좋아. 등차 수열이니까. 근데 n, n, n 마일, n 마일, n 마이, n 마이 이렇게 돼. 맞아? 맞죠?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이게 수열이야. x 좌표가 1일 때 몇 개? 어, 축에 있는 요 한 줄 뺀 거야. 맞지? n개. 나 n이라고 쓰면 n이라고만 쓰자. 2일 때 몇 개? n개. 2일 때도 n개잖아. 맞지? 3일 때 몇 개? 4일 때 몇 개? 100일 때 몇 개? 50. n-50 이겠네요. 엄밀히 말하면 요 앞에 99도 n-50이지. 됐나? 100은 n-50 이렇게 되네. 맞아? 999번째도 해볼까? n-5 이게 500이겠죠. 이게 수열이야. 됐니? 그리고 1000번째도 당연히 그럼 뭐겠어? 두 개씩이니까는 n-500 되겠죠. 됐나? 그럼 요 앞에 2n 플러스 1이 있겠죠? 요거 먼저 생각할게. 그러면 2n 플러스 2번째 n 몇 개를 빼? 절반? 얘의 반만큼 빼죠? 콜? 일단 여기 연계인 거 보이지? 아 미안 미안. 요거는 이제 축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일단 세면 굳이 세자면 한 개인데 여기 있는 게 몇 개? 아 그래 n에서 요 반 얼마야? n-1 어 잠깐만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 n-0이고 이거 n-0이지? 나 한 소리가 잘못했어요. 소리. 너네도 잘못했고. 2 들어갔을 때 1을 빼는 게 아니죠. 맞지? 지금 얘의 반을 빼는 게 아니야. 전에는 낚였어. 2 들어갔을 때 1을 빼는 게 아니라 0을 빼지. 4 들어갔을 때 2를 빼는 게 아니고 1을 빼지. 반에서 하나 덜 빼. 맞죠? 100 들어갔을 때 50을 빼는 게 아니라 49를 빼야 돼. 그쵸? 아유. 49. 우리 당연히 요 놈도 49라는 거 되겠죠? 1000 들어갔을 때 500을 빼는 게 아니라 400. 나 실수할 뻔했다. 미안. 됐니? 네. 그럼 얘의
반에서 하나 더 빼는 거야. 아니, 미안. 하나를 덜 빼는 거야. 맞죠? 반이 500이니까 거기서 하나를 덜 빼는 거야. 맞죠? 콜? 그럼 잘 봐. 얘의 반이 얼마야? N+1에서 하나를 N+1에서 하나를 덜 빼는 거니까 N개를 갖다가 빼는 거죠. 그래서 이거 0개. 0개잖아. 맞지? 아, 물론 하나 있지만 이거 축 위에 있으니까 내가 축 위에 있는 거 지금 안 세고 있었잖아. 그러면 요 앞에 2N 플러스 1도 몇 개? 0개. 됐어? 이해됐니?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다 세야 되잖아. 맞죠? 세 개. 이렇게 되면 호구야. 그치? 맨 앞에 얼마? 0, 0. 그 다음 얼마게? 1, 1. 그 다음에 2, 2. 그 다음에 3, 3. 그 다음 마지막에 얼마? N, N. 이해돼? 0부터 N까지 싹 더하면 얼마? 2분의 N, N 플러스 1. 그게 몇 개? 0부터 N까지 더하면 얼마? 2분의 N, N 플러스 1. 그게 몇 개? 두 개잖아, 두 개. 어? 맞니? 1부터 N까지 더한 게 2분의 N, N 플러스 1이지? 근데 그게 몇 개 있어? 그래, 딱 있잖아. 그치? 그럼 곱하기 얼마? 2. 그럼 어떻게 돼? N에 N 플러스 1이 되겠죠. 됐나? 지금 내가 센 게 뭐지? 격자점. 1사분면에 있는 격자점 중에 축에 있는 거 뺀 것들 센 거야. 맞아? 그게 N에 N 플러스 1. 됐니? 근데 그게 몇 개 있어? 4개. 그럼 그냥 다 곱하면 4 N에 N 플러스 1이네. 맞나? 이렇게 있는 거 지우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격자점 세는 문제는 분명히 귀찮은 건 있어,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자, 그럼 잘 봐. 일단 내가 계산한 게 FN인데, N에 N 플러스 1이 4개 있으니까, 거기다 4 곱해서 4N에 N 플러스 1을 일단 썼는데, 여기다 누구까지 더해줘야 돼? 축에 있는 것까지 더해줘야 돼. 맞니? 맞죠? 그럼 하나하나 하자. 0,0 빼. 여기 있는 거 총 몇 개? N 플러스 1개. 밑에도? 그럼 둘이 더하면? 2N 플러스 2네, 그치? 일단 여기다 2N 플러스 2 더하자. 근데 원점 뺀 거 기억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원점 빼면 요 조금 몇 개? 그래, 2N 플러스 1부터 2N 플러스 2까지잖아. 그치? 그리고 이쪽도 4N 플러스 4죠? 두 개니까 4N 플러스 4에 맨 마지막에 원점 빼놓은 거 더하자. 그럼 4N 플러스 됐습니까? 격자점 세는 거 괜찮니? 뭐 반지름 3짜리 원 안에 있는 거 세라 이런 건 고일 문제고 우리는 그걸 세는 게 아니라 일반화된 걸 지금 센 거야. 알겠죠? 그럼 정리만 하자. 4N 제곱 4N 그리고 8N 10N이네요. 10N 플러스 7. 됐니? FN 찾았다. 콜? 오케이. 자, 그 다음 뭐 하래?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뭐라고요? 뭐 하는? 내접하는. 잘 봐. 그럼 요 안에다가 내접하는 원을 그리라고 하시면, 이렇게 원 하나 그릴 수 있겠지? 됐니? 이런 모양 몇 개? 내접하는 원 몇 개 생겨?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없죠. 이거 말고 더 작게 더 크게 그릴 수 있냐? 없잖아. 이 원의 반지름 묻네요. 됐나? 됐지? 이게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거는 고일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온 거야. 파란 원의 입장에서 노란 선이 뭐야? 접선. 지금 우리가 찾는 건 뭐냐? 원과 접선. 질문, 이 노란 직선 구할 수 있게 없게? 있죠. 이거 Y절편, X절편 다 있는데. 맞니? 그럼 여기서 우리는 원과 접선에 대해 간단히 배웁시다. 원이고 여기 접하는 선이 있어. 오케이? 현성아, 괜찮아? 안 괜찮아? 기억해. 얘들 비비해, 남자들이. 권호가 오늘 경찰대 갔죠.
경찰대. 남자 중에 사관학교 가고 싶은 사람 있니? 저 경찰대 가고 싶어. 사관학교 가고 싶은 사람 있니? 경찰대? 다시 태어나야 돼. 그 여자 중에는 없나? 경찰대 말고 사관학교나? 선생님은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저 공군. 응? 알았어. 꼭 되라. 아니야 다 돼. 남겨서도 돼 요즘에. 파일럿은 못해. 근데 공부는 돼. 되게 선생님 그 규제되고 절제해야 되고 좀 그런 구속받는 게 싫어. 자유로운 게 좋거든.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나 봐. 그래서 선생님은 아무리 물론 성적도 안 됐지만 아무리 잘해도 난 사관학교는 가기 싫었거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이제 경찰대나 이런 데는 어떤 안정적인 이런 거 빼고 실제로 하고 싶어서 가는 애들은 좀 난 좀 신기해. 어, 그런 게 좋구나. 군대가 체질이다 뭐 이런 애들도 있잖아. 신기해. 어쨌든 보자. 원과 접선 갖고 얘기할 거야. 까먹지 맙시다. 요 점을 뭐라고 불러? 접점. 어, 원과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알죠? 자,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을게. 자,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몇 도? 90도. 잘 봐. 노란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지. 네. 맞죠? 네. 걔를 N이라고 하고. 하얀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뭐, 구할 수 있다면. 네. 걔 N이라고 하자. 요거 얼마? 마일. 요거 알지? 두 번째, 요 노란 길을 반지름 R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혹시 알고 있나? 중심부터 접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 기억 직선 사이가 아니지 점과 직선 사이의 길이 공식 기억하니?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절대값 그거가 r 되니? 네. 다시 얘부터 얘까지 거리 재는 게 아니야. 이거부터 못 구해. 네. 알겠죠? 얘랑 누구? 얘 뭐 접점이야. 얘 중심과 접선이야. 점이 아니라 네. 점과 점 누가 이걸 줘? 안 주지 미분도 아니고 알겠나? 네. 얘랑 얘 길이 구한 게 뭐랑 똑같다고? 이거 알겠니? 밑에 거 있잖아 이거. 이거 있지 이거. 이게 개 중요하다. 고일 고작 고일 건데 개 중요해. 개 중요해 진짜. 개 중요해. 어쨌든 개 중요하다고. 알겠니? 진짜 중요해. 알겠죠? 일단 할게. 중심 얼마? 0,0. 이 직선 네 개 중에 아무거나 구하면 되죠? 쌤은 요거 구할게. 요거 요 놈 됐지? 네. 기울기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2분의 Y절편 알죠? 끝났지. 저 직선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N 플러스 1 됐나?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구하려면 이런 모양이면 안 되죠? 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에 2 곱해가지고 정리할게. 네. 자, 2 곱하면 마이너스 X니까 넘어가면은 네. X 플러스 EY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는 0과 0,0까지 거리가 얼마 나와야 돼? R 됐니? 네. 그리고 그 R이 문제에서 얼마래? B에 아니 GA라고 한 거야. 네. 됐니? 네. 그럼 얘랑 얘사이 거리 구하면 돼요.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 그 R 해보자. R이 지금 GN이니까 GN은 루트 이거 저거 플러스 이거 저거니까 루트 얼마 분의? 5 분의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얘만 남죠? 네. 거기에 절대값 씌우는 거지? 네. 근데 N은 자연수니까 EN 플러스 2 됐나? 이게 GN 알겠니? 네. 근데 문제에서 GN 뭐하래? 제곱하라 그러죠? 그럼 이거 5분의 4n 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4 되겠죠? 이게 gn이야. 아니 gn의 제곱이야 제곱. 알겠니? 네. 자 문제에서 근데 뭐하래? gn 제곱분의 fnr이니까는 이거 분의 이거잖아. n이 무한대로 굳이 쓸 필요 없죠? 굳이 n이 무한대로 가니까는 몇 차식 분의? 2차식 분의? 2차식이니까는 최고분의 최고죠? 5분의 4분의 4 됐나? 5분의 4분의 4니까
4분의 20 그러니까는 5 되겠네. 괜찮니? 어려워요. 28번.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조그만 공간에 풀 수 있다 없다? 물론 난 풀었지만 너네 이거 실제로 풀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괜히? 이런 거 천천히 푸세요. 연습하고 지금 28번에서 뭐뭐 배웠어? 격자점 셀 때 규칙적으로 천천히 해나가는 거 배웠어.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원과 접선 갖고 뭐 얘기하는 거 하나 배웠다. 알겠나? 자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 선생님 이 풀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 수업 시간에 다루기 너무 어려운가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중요한 걸 많이 복습할 수 있긴 한데 좀 더 쉬운 걸로 했어야 됐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뭐 결국 해나가야 되니까 일단 좀 합시다. 그리고 나서 네 근데요 아까 MN 마이너스 1 했잖아요. 어 그 뭐예요? 수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 곱한 거 마이너스 1이잖아. 선생님 격자점이 왜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온 거예요? 격자점이 아까 N개 N개 그 밑에는 N 마이너 1 N 마이너 1 그 다음에 N 마이너 2 N 마이너 2 그렇게 가다 맨 마지막에 0 0 나왔잖아. 0 0 다음에 누구겠어? 1 1 그 다음은 2 2 그럼 맨 처음이랑 맨 끝이 하나씩 줄어드니까 0부터 N까지 세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두 개잖아. 0은 셀 필요 없죠. 1부터 N까지 두 개잖아. 1부터 N까지 더한 게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시그마 K. 근데 그게 두 개니까 곱하기 2 하는 거지. 됐어? 네. 1부터 N까지 더하면 얼마야? 그러면 기계처럼 나와야 돼. 2분의 N 플러스 1. 1제곱부터 N제곱까지 더하면 얼마야? 그러면은 6분의 1 바로 나와야 돼. 1삼승부터 N삼승까지 더하면 얼마야? 그러면은 4분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자 다음 시간이 종실 시간이 됐으니까 쉬운 거 하나 하고 쉴게. 32번 열 붙여. 문제가 중요해. 소수 부분 유출 졸라 쳐. 소수 부분 찾기야. 봐봐 루트 3 정수 부분 얼마? 2 아, 1 왜? 루트 3 1.1 아니야 그건 맞지만 왜? 루트 2분의 뭐? 루트 1과 루트 4 사이 그렇지 그거야. 다시 정수 부분 얼마? 1 왜? 라고 물으면 루트 1보다는 크고 루트 4보다는 작으니까요 라고 하는 거야. 루트 4가 2고 루트 1이 1이니까 됐니? 네. 이해돼? 네. 그 다음에 얘는 정수 더하기 소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정수 뺀 게 뭐야? 그래서 얘의 소수 부분 이거 됐나? 네. 자 로그 2의 7 정수 부분 얼마? 로그 오랜만에 보니까 당황하지 않냐? 정수 부분 얼마야? 2 2 왜? 이렇게 2의 2승이랑 2의 3승 사이 그래 로그 2의 4보다는 크고 로그 2의 8보다는 작으니까 됐어? 로그 2의 8이 얼마니까 3 로그 2의 4가 얼마니까 2 됐니? 그게 중요해. 2점 얼마니까 2여 하지마. 알겠니? 그거 안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2니까 여기서 뭘 빼면? 2 뺀 게 뭐라고? 소수 부분 알겠나? 정수 부분 찾는 거 지금 됐어? 됐니? 네. 소수 부분은 거기서 뺀 거야.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 소수 부분은 요거 저거나 양의라는 말 생략된 거야. 알겠죠? 양의 소수 부분 말하는 거다. 마이너스 1.3 그러면 소수 부분 1, 0.3 아니야. 알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3이니까 걔는 마이너스 2 플러스 0.7이랑 똑같은 거죠. 걔는 소수 부분이 그럼 0.7 되는 거. 알겠니? 어쨌든 요거 이어서 쉬는 시간 끝나고 할게. 갑시다. 자 아까는 얘기 이어서 하자.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 갖고 얘기했었어. 그쵸? 네. 자 이런 거 이제 다 해. 문제가 뭐냐? 이런 거.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정수 부분 얼마게? N. N. 왜? N제곱이니까 루트 없어지고. 루트 n제곱과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의 사이에 있어. 알겠어? 알겠나? 루트 n제곱과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의 사이에 있잖아 얘는.
맞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니까? n이고 얘가 얼마니까? n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뭐 n점 얼마겠죠? 네. 그래서 n인 거야. 그러면 얘의 소수 부분은 여기서 뭐 빼면 돼? n 됐니? 이거 중요해? 종종 나와요? 이 시험에 극한에서 잘 나와. 그럼 거기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몰라라.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돼 있어. 됐어? 그럼 잘 봐. 앞에 4n 제곱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되죠? 근데 봐봐. 이런 건 쉬우니까 한 방에 얘네를 찾았지만 한 방에 이런 게 나오는 건 실력이고 일반적으로는 몇 개 해봐야 되죠. 4n 제곱 마이너스 n의 근처에 있는 완전 제곱식 찾아야 되지? 이 근방에 있는 완전 제곱식 한번 찾아볼래? 일단 앞에 있는 것만 보자. 누구 있어? EN의 전체 제곱 있죠? 네. 됐나? EN의 전체 제곱이 있어. 그럼 얘는 얼마야? 4N 제곱보다 어때? 작아요. 그럼 얘보다 작은 거랑 얘기해야 돼. 맞지? 그럼 얘보다 하나 작은 거 얼마? EN-1. 그렇지. EN-1의 전체 제곱이고 걔는 얼마? 4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인데 N이 무슨 수니까? 자연수니까. 잘 봐. 얘가 커? 얘가 커? 예. 얘가 크죠? 그럼 얘는? 아! 얘네 둘 사이에 있구나. 됐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의 정수 부분은 얼마? EN 마이너스 1. 그렇지. EN 마이너스 1. 됐니? 네. 그럼 소수 부분은 저기서 못 빼면 돼? EN 마이너스 1을 빼시면 되는 거. 이게 소수 부분. 됐나? 네. 중요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중요해. 알겠지? 여기 있는 식의 근접한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 찾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나 판단한 거야. 알겠지? 루트 3의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거는 1점 얼마라서라고 하지 마. 1과 루트 4 사이에 있어서요라고 해야 돼. 2점 얼마라 2점 얼마니까요가 아니라 로그 2의 4와 로그 2의 8의 사이에 있어서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뭐 구하래? 이게 AN이래. 리미트 AN 구하면 여기다 리미트만 씌우라고 하는 거죠? 네. 앞에 있는 거 몇 차야? 루트 2차니까 보통 1차라 그러죠. 네. 뒤에 있는 거 몇 차야? 1차. 그럼 1차 빼기 1차면 둘 다 무한대잖아. 네.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면 이게 얼마가 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도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됐니?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극한에서 배운 걸 해야겠네. 여기까지는 고1이었어. 루트 빼기 뭐라고 돼 있는 거를 바꾸는 형식은 이걸 거꾸로 유리화하는 거였죠? 기억하니?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변하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문제에 쓰자.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n 빼기 2n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합차를 위아래 곱하는 걸 유리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위에 있는 걸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는 거꾸로라고 한 거야. 네. 알겠나?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저거 루트 플러스 저거 아이고 루트 플러스 저거 곱하기 밑에 그냥 쓰면 되죠.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분모 분자에 다 곱한 게 되지? 그럼 얘는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뒤에 거 제곱하면 이거지. 네.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되죠? 네. 그럼 한 번만 정리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분의 자 얘에서 얘 빼면 몇 n? 5n 3n 그 다음에 뭐냐 마이너스 1 이거 몇 차? 그럼 헬네사이 몇 차? 1차. 요거 루트 2차니까 사실 1차는 아니지만 그냥 1차로 보는 거죠. 그리고 얘는 1차 플러스 1차분의 1차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같아. 어떻게 풀죠? 최고차항의 개수만 썩 쓰면 되지? 이거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 루트 4. 됐어? 루트 4라고 읽어야 돼. 요 안에 2라고 있으면 2가 아니라 루트 2야. 됐니?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만 씁시다. 뭐? 루트 4니까 일단 쓸게. 루트 4 얘는 플러스 2 분의 얼마? 3 3이니까 뭐 분의 뭐? 4분의 3 되니? 할 수 있죠? 네. 별거 아니야. 29번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도 2번 문제 풀 때
쌤이 이런 얘기한 적 있어. 아니 너네한테 안 했나? 생각하라고. 생각을 항상 하시고. 쌤이 예전에 롯데리아에서 롯데리아보다 좀 다른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버거킹. 버거킹도 좋아하는데 어쨌든 햄버거 좋아해.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젯밤에 다짐했어. 라면 먹으면서 아우 내일부터 다이어트.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했어. 죽었어 이제. 2주 지난 거 같아. 훈제 계란 시켰어. 다 죽었어 이제. 돌아가려고. 기대해. 걸스데이는 아니지만 기대해. 어쨌든 그 롯데리아에서 작년에 나온 어떤 신종 버거 중에 병 이름 같냐 신종 버거 새로 나온 신제품 중에 빅불 버거라는 게 있어. 빅 불고기 버거라고 불고기 패티가 두 장 들어갔어. 이런 얘기를 해줄게. 불고기 버거가 3,000원이라 치면 하나 더 들어가면 얼마 되게? 5,500원이 돼. 물론 정확한 가격은 아니야. 뭘 말하고 싶은지 아니. 패티 한 장 더 들어가는 순간 가격이 확 올라가. 그럼 생각해봐. 패티를 한 장 추가해서 파는 게 쉽게 어렵게? 쉬워요. 어려워. 아니 고작 패티 한 장 들어갔다고 돈이 쭉 올라가지. 너네 생각을 해봐. 3,000원짜리 불고기 버거랑 패티 두 장 들어간 5,500원짜리 빅불 버거 중에 뭐가 잘 팔릴 것 같아? 불고기. 그래 당연히 그 불고기 버거가 잘 팔리죠. 그걸 두 개 먹지 않겠냐 차라리. 그치?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수학 문제가 있어. 모의고사 문제야. 최고 난이도가 몇 점? 4점. 평범한 난이도가 3점이거든. 3점과 4점에 물론 난이도의 갭이 있지만 잘 봐. 이런 느낌이야. 4점이 갈 수 있는 난이도의 맥시멈이 있겠죠. 또는 4점으로 꼭 가져야만 되는 난이도의 미니멈도 있을 거야. 그리고 3점도 어떤 미니멈 맥시멈이 있겠지. 3점, 4점이 조금 겹치긴 하겠지만 2점도 마찬가지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아니 4점인데 2점짜리 같은 난이도를 가지면 안 되니까. 그쵸? 그럼 4점은 지구상에 있는 누군가 풀 수 있게 내야 돼 어쨌든. 그럼 난이도의 한계치는 분명 있다고. 알겠지? 3점도 마찬가지고. 알겠나? 근데 잘 봐. 내가 지금 29번 문제를 푼다고 쳐봐. 수열이 극한 문제야. 근데 오른쪽에 뭐 나와있어? 그래프가 나와있죠. 질문. 그래프 자체는 극한인가? 그건 그냥 함수죠. 패티 한 장 넣은 거야 지금. 알겠어? 알겠나? 패티를 한 장 넣은 거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뭘 묻는지 아니? 넓이 구하라고 그러네. 넓이 구하고 또 뭐 하래? 극한을 취해야 돼. 그럼 잘 봐. 패티를 지금 세 장 넣어야 되거든. 질문하자. 난이도의 한계치가 있다. 팔 수 있는 가격은 정해져 있어. 무조건 5,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패티를 세 장 들어. 그 패티 세 장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최고급 소고기가 들어가나? 아니요. 싼 걸 넣어야겠죠. 뭔 소리인지 이해돼? 난이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림도 들어가. 이상한 것도 들어가. 막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게 막 들어있는 버거 자체는 화려해. 여러 개가 들어있으니까 쫄린다고. 근데 가격은 똑같은 거야. 빅불고기 버거나 불고기가 있어. 빅불고기 버거나 뭐 삼불고기 버거나 가격은 똑같은 거야. 근데 삼불버거에는 근데 그 패티가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 더 얇은 게 들어있거나 좀 안 좋은 게 들어있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정리하면 이런 그래프가 들어가는 순간 문제 난이도 자체는 유지되는 거야 원래. 봐봐. 극한만 물어보는 거랑 그래프랑 극한 속도 물어보는 거 중에 뭐가 더 부담돼? 그럼 잘 봐. 극한만 묻잖아? 난이도 이거야. 됐어? 그래프가 들어가잖아? 난이도 똑같이 이거야. 근데 그래프 난이도는 이거, 극한 난이도는 이거. 오케이? 문제 풀 때 30번도 마찬가지야. 이상한 그림 같은 게 껴있는 순간 우리 쫄잖아. 쫄면 안 돼. 왜? 걔가 들어간 순간 그 자체의 난이도는 줄어든 거야. 알겠어? 알겠죠? 쫄지 마 절대. 선생님 말해주고 싶은 거 이런 우리 그러잖아. 34도 마찬가지야. 이런 그림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일단 그거 제끼잖아. 그거 아니라고. 그래프를 해석해야 된다는 난이도가 들어간 순간 다른 난이도는 낮아져요. 알겠니?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는 너네가 할 만한 애야.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문제 풀 때 쫄지 마. 알겠지? 가자. 자 29번 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속상하지만 이쪽에 있는 그래프는 누구야? 0보다 큰데 x제곱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 누구? x3승. 얘는 x3승.
x3승을 더 가파르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는 n이랑 x는 마이너스 n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n이라는 애를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치면 똑같은 거리에 마이너스 n이라는 애가 조금만 땡겨버립시다. 모순이 있지만 이렇게 가서 여기 만났다 치자고. 이렇게 알겠나? 여기가 마이너스 n이고 여기가 n이야. 됐니?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이 요... 아유, 뭐라고 좋아. 여기 이렇게 있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맞아? 걔네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PN과 QN 여기 있는 게 QN 여기 BN 여기 PN 여기 AN 됐나? 이런 식으로 점의 이름을 붙여놨죠? 됐나? 근데 뭐 하래? 삼각형 POA의 넓이를 S. POA가 누구야 지금? 맞니? 요게 지금 넓이 S네? 맞아. 그 다음에 누구? QOB의 넓이를 T. QOB면 요거죠. 요거. 요게 누구? 요게 T. 됐어? 그 다음 POQ인데 POQ가 R이야. POQ가. POQ는 잘 봐. POQ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요게 R이야. 파란 거. 요거 요거 요거. 됐니? 맞아? 저것들의 넓이를 갖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네. 요게 R. 됐니? 자, 그림 자체는 굉장히 쫄려. 얘기한다. 이상한 넓이 구하라고 그러고 이상한 그림 그려져 있으면 이거 쫄지 말라고. 하나하나는 졸라 쉬우니까. 알겠지? 네. 그럼 구해보자. 구해볼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 노란 거 먼저 가자. 밑변 얼마? A. 아니 아니 아니. A는 이 점의 이름이야. 밑변 얼마? N. 어 이거 아까 N이었잖아. 빨간 거 밑변 얼마? N. 그래 할 수 있어. N. 높이 얼마? N제곱. 그래. 노란 넓이 구해보자. S는 밑변이 N, 높이가 N 대입하면 N제곱. 괜찮아? 네. 그래서 N3승인데 삼각형이면 2분의 1 해야 되죠? 얘는 2분의 1 N3승이야. 못 구하는 사람. 없죠? 자, 빨간 거 하자. 자, 빨간 거 할 땐 주의할 거 있어. 밑변이 N이죠? 네. 마이너스 N 대입하면 마이너스 N3승이거든? 네. 이거 높이 마이너스 N3승인가? 아니요. N3승이죠? 마이너스 N3승은 좌표고 길이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 N, 이거 마이너스 N이 아니죠? 네. 요 길이가 얼마? N. 요 길이가 얼마? N3승. 곱하면? N4승. N4승인데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T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N4승. 자, 요거 못하는 사람 있나? 없죠? R만 남았네, 그치? R만 남았어. 자, S랑 T 못 구하면 떠나야 돼, 지금. ET랑 놀아야 돼, 가서. 알겠어? R만 구하자. R을 딱 봤더니 이거, 어? 밑변이나 높이가 얘처럼 이쁘지? 아나, 질문. 이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해야 높인가? 아니요. 이거 봤지? 파란 거 봐봐. 요 파란 삼각형 넓이 구하는 아이디어 하나 배웁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도형은 내가 구할 수 있는 도형 여러 개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알겠어?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자릅니다. 그럼 이게 밑변이고 질문할게. 이 삼각형 높이 얼마? 네. 그래? 이 삼각형 높이 얼마? 네. 두 넓이는 어때? 같은. 이런 거 초등학교 된다. 중학교 내용이죠? 밑변이 얼마면 요거 구하면 되네, 요거. 높이는 되죠? 그럼 지금 결국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요점 구해야 돼, 요점. 이 점은 파란 직선의 뭐? Y절편. 됐나? 근데 파란 직선을 구하려면 요 두 점이 필요하네요. 맞니?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Y절편 구하면 되는 문제인 거야. 됐나? 그럼 가자. 요점 뭐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3승. 얘는 뭐야? N, N제곱. 됐니? 기울기. 증가량 얼마? 얘 빼기 얘가 x 증가량이죠? 그럼 기울기 먼저 찾을게. 기울기는 2n분의 얘 빼기 얘지? n3승 플러스 n제곱 되죠. 자, n으로 나누자. 그러면은 2분의 1에 n제곱 플러스 n. 됐니?
할 수 있나? 네. 자, 그 다음 부정 중에 좀 얘가 더 이쁜 점이네. 맞아? y-n제곱은 2분의 1 n제곱 플러스 n의 x-n이 지금 파란 직선이야. 얘의 무슨 좌표 구할 거야? 무슨 뭐 구할 거야? y절편. 0 어디다 대입해? 요거. 그때 y가 답이죠? 네. 정리하자. y는 마이너스 n 들어가면 절반. 일단 넘어가면 n제곱이죠? 네. 일단 쓰자. 2분의 1에 마이너스 n3승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이 마이너스 n 들어간 거고 플러스 n제곱 되죠? 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n제곱에서 n제곱 더하면 2분의 n제곱 되네. 맞나? 그럼 요 놈이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n제곱 마이너스 n3승 요렇게 바뀌죠? 네. 이게 요 점이라고. 근데 잘 들어. 이 길이가 이거야 아니야? 아니지. 왜? 이거 음수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길이는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음수로. 아, 양수로. 됐나? 그럼 보자. 밑변 얼마라고요? r 구할게. 이게 밑변, 이게 이거에 부호 바꾼 게 밑변이야. 네. 됐니? 이거는 r 구하는 것만 조금 귀찮고 나머지는 할만해. 그럼 보자. 2분의 1에 n3승 마이너스 n제곱이 지금 얘의 밑변. 됐어? 네.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얼마라고? 네. n이니까는 요거는 4승 3승으로 바꾸자. 네. 알겠나? 네. 그럼 지금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거죠? 네. 거기다가 2분의 1하고 2개 있는 건 2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대로 쓰면 되겠나? 이게. 2분의 1 할 건데 2개니까 곱하기 2 또 하잖아. 나는 r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됐나? 무섭났죠? 문제에서 뭐 구하래? s 더하기 t분의 r. 됐니? 네. 여기다 풀게. s 더하기 t분의 r이야. 근데 봐봐. s 몇 차? 3차. t 몇 차? 4차. 3차는 쓸모 없는 거죠? 네. r 몇 차? 4차. 그래. 4차분의 4차야. 됐어? 네. 그럼 분모에 있는 4차의 계수가? 1분의 1. 분자에 있는 4차의 계수가? 1분의 1. 답은 1.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나? 네. 다시 얘기하지만 부분 부분 쫄리는 거 없어. 지금 이 문제 풀 때 너네가 배워야 되는 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R 구하는 정도? 이상한 삼각형 구할 때 내가 아는 넓이로 쪼개서 구하는 뭐 이런 개념. 됐지? 그리고 Y절편 같은 거 구할만 하죠. 이 정도 나오면 모의고, 이게 모의고 아마 모의고사 이거 기출 문제인데 이 정도 나오면 한 4점 되는 거야. 그거 할만해요. 알겠지? 네. 그 다음 30 갈게요. 30은 더 쉬워. 반홍. 기운 내야지. 기운을 내셔야지. 눈 알이 아프면 어떡해요? 눈 알이 아파? 네, 이렇게 눈을 졸리면 아파요, 여기가. 뺀도 좀 씻어. 오케이. 가야. 여기 보자,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없잖아. 다시 넣으면 되잖아, 싶어서. 눈이 왜 아파, 어떡해. 봄이라 또 꽃가루도 아직 안 날리잖아. 네. 아,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 기로 맘먹었는데 되게 배고프네. 미친 것 같아. 끝나고 싶은데. 아, 미칠 것 같다, 진짜. 하더라. 왜 그러냐. 선생님, 다이어트 하시면 매출 가격이 낮아지는 사람이 많겠네요. 매출 가격이 뭐라고? 내상? 내상이라면요? 뭔 소리야? 자기가 돈을 못 버는데 쌤이 다이어트 하니까. 다이어트 하면? 그 치킨집 돈 못 벌고. 아, 그 지역 경제 활성화도 안 되나? 아니, 어쩔 수 없네요. 고민 좀 해보자. 아, 우리나라 경제에 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 30번. 자, 볼게요. 나보고 구하라는 게 뭔지 보자. 일단, 그 방법 1, 2 가지고 지금 뭐 하나 볼게. 1 보자. 직각 삼각형이 있어. 맨 처음에 조그만 게, 그치? 근데 그 길이가 얼마냐면 2, 1 루트 5짜리 직각 삼각형이야. 맞죠? 네. 근데 두 번째로 갈 때 어떻게 돼? 높이가 4. 그 다음 높이가 6. 점점 이렇게 올라가. 그쵸? 네. 됐나? 그랬을 때 2n까지 이렇게 커졌을 때 그거에 뭐
빗변을 갖다가 구하는 게 A1CN이야. 아니 뭔 소리야? ANC1이야 걔가. 맞아? 그 밑에 보자. 이때라고 되고 구하라고 모분에 뭐라고 돼 있잖아. 그때 분모가 뭐가 되는 거야? 방법 1의 빗변이 되는 거지. 됐나? 네. 방법 1 빗변이 밑에 거야. 그 다음에 A1CN은 방법 2 보면 나와 있죠? 네. 맞나? 네. 걔는 뭐야? 방법 2 빗변이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방법 1의 빗변과 방법 2의 빗변을 구하면 돼. 됐나? 지금 직각 삼각형의 빗변 구하는 공식이 뭐야? 피타고라스 아니야. 그쵸? 일단 빗변을 구하면 되겠죠? 자, 방법 1 보자. 방일이를 한번 봅시다. 방일 해장국이라고 해장국집이 있는데. 방일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아유, 긁어요. 직각삼각형이고, 그치? 일단 밑변 얼마? 1. 자, 높이 보자. 여기다 안 쓸 거야. 여기다 쓸게. 그 높이 2N인가? 아니,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높이가?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땡땡땡, 2N까지 더한 거지. 네. 괜찮니? 네.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땡땡땡, 언제까지? 2N까지 한 거야. 보는 순간 뭘로 묶고 싶어? 2로 묶고 싶어.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우린 이 안에 있는 게 뭔지 알아. 뭐죠? 2분의 nn 플러스 1인데 앞에 2 있으니까 뭐가 돼? nn 플러스 1이죠. 됐나? 네.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가지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높이는, 아니 빗변 한번 구해봅시다. 모분의, 아이고 뭐의? 루트의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지. 네. n 제곱 플러스 n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 방일 빗변이야. 됐어? 어렵나? 아니. 방 2. 방이 없어 오늘은. 자, 방 2. 자, 방이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맞죠? 방이 없대. 2. 근데 방2는 이제 우리가 방1에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 네. 그 밑에 있는 거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n이잖아? 네. 바로 쓰자. 이거 어떻게 돼, 빗변이? 2분의 n에 네. 플러스 1. 됐나? 네. 그럼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바로 씁시다. 자, 이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빗변 루트 이거 제곱 그럼 4분의 1 앞으로 뺄게. 네. n제곱 플러스 n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되죠? 네. 됐니? 네. 그러면 잘 봐. 문제에서 모분의 뭐야? 방 1분의 방이죠? 네. 방 1분의 방이면 이거 이렇게 뒤집어야 되네, 그치? 맞나? 네. 근데 우리는 센스가 있잖아, 그치? 네. 그냥 풀고 답 쓸 때 뒤집어 쓰면 되죠? 네. 괜찮니? 나... 내가 하면 되는 건 뭐야? 이거. 이 또 되게 깔끔하게 양변 루트 씌우지 말자. 루트 제곱해가지고 없애지 말자, 제발. 네. 이걸 루트 있는 걸로 얘기하는 거야. 잘 봐. 분모 루트 4차죠. 제곱이니까. 분자 루트 4차지. 됐나?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같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어떻게 풀어?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죠? 이해됐나? 분모 계수 어떻게 돼? 루트. 이 거꾸로 쓰면 되죠, 근데 내가 구하는 거야. 루트 4분의 1 분자 이거 계수 어떻게 돼? 루트 1. 얼마죠? 2분의 1. 이거 못하면 뭐 됐나? 자, 30번 어려운 거 아니죠? 할만합니다. 네. 31번 점 하신 문제인데 변변 곱하는 거니까 이거 직접 한번 해봐라. 알겠니? 네. 33도 보자. 이거 밑에 있는 거 유리화시키면 되는 거 알죠? 네. 이거 직접 한번 해볼게요. 33도. 34로 가자, 우리는. 34. 자, 34 봤더니 이상한 거 있어. 근데 그런 거 보고 제발 뭐 하라고? 쫄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쫄면이냐. 쫄면 먹고 싶네, 또. 아, 짜증. 조금만 더 오케이.
면 요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냉면. 냉면, 냉면 또 강냉면이야. 냉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냉면이, 쌤이 딱 그 진짜 맛집 냉면 좋아해. 면 얇고 항상 육수 나오는 이런 냉면. 아, 맞아. 냉면인데 왜 김밥천국 냉면 이런 거 말고 그렇게 육수 잘라가지고 넣어주는 데 말고 진짜 사골 육수로 만든 냉면이 아주. 아, 얘기하지 말자. 이러지 마. 왜 그래. 그 냉면에는 사실 시기에 따라서 어떤 어울리는 냉면이 있어. 고기를 먹다가 이제 냉면을 먹을 땐 물냉이 좋고 육상냉이라고 알죠? 고기가 남아 항상. 근데 냉면과 같이 먹으면 들어가요 또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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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비냉이 땡길 때도 있고 비냉에 육수를 좀 부어서 좀 절박한 비냉이 먹고 싶은 때도 있고 이 냉면에 마치 양념이냐 후라이드냐랑 똑같은 얘기야. 아니 때에 따라 다른 거야. 너는 착하니 나쁘니 아니 때에 따라 다르지. 니 너한테 나쁘지. 아이유한테 착하겠죠. 어쨌든 봐봐 요렇게 생겼고 지금 직선화당 있었는데 이거 식이 뭐야? Y는? X분의 N. 어 X분의 N 이런 걸 우리는 분수함수라 그래 그치? 영 내인 못하는 그런 애고 직선이 하나 띠 가는데 그 직선이 어떻게 돼 있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이라고 돼 있는 순간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여기랑 여기가 둘 다 얼마? N이랑 N 여기 45도인 것도 알죠? 네. 뭐 이런 상황인데 나보고 지금 구하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요게 지금 요 점이 AN 요 점이 PN 그리고 요 점이 QN 요 점이 BN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뭐 하나 보자. 어? AN, BN이랑 PN, QN 뭐라 그러네? 네. AN, BN 길이가 요거죠? 네. PN, QN 길이가 요거잖아? 네. 근데 AN, BN은 못 구하면 상구지? 네. 요 길이 얼마? 네. 요 길이 얼마? 네. 그럼 요 길이 얼마? 네. 뭐? 루트 2N. 그렇지. N 루트 2라고 하지 않을까? 네. 헷갈리니까. AN, BN 못 구하면 상구라는 얘기 되나? 네. 상구야. 고상구 정신 차려. 쉽네. 괜찮아? 이게 얼마나? 루트 2 곱하기 N인 거죠, 그쵸? 네. PNQN을 딱 봤더니, 아, 이게 또 교점 갖고 이상한 거 해야 되네, 그치? 네. 쉬는 시간 끝나고 갑시다. 친구분들, 야, 씨가 의견하고 문제 봤어. 와? 정신이 더 어렵겠다. 갈게. 자 지금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맞죠? 네. 그럼 지금 뭐야? 교점부터 교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지금 요 점에 대한 정체가 없으니까 얘랑 얘가 구해야 어쩔 수 없이 맞나? 교합의 교점을 구할 때는 두 식을 어떻게 놔? 같다고 놓죠? 네. 자 이게 x 있으니까 양변에 x 곱해가지고 정리하자. 그럼 어떻게 돼? 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n x 는 n이지. 여기 x 곱하면 마이너스 네. x 제곱 플러스 nx인데 는 n 되잖아. 네. 여기 넘겨서 마이너스 n은 0. 됐나? 부호 도 아예 바꿉시다.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됐나? 네. 그럼 잘 들어. x 구하기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렵죠. 그럼 느껴야 돼. 아 x를 구하는 게 아니다. 아닌가? 됐어? 네. 그럼 생각해보자. 내가 구하는 건 얘네 둘이 아니라 결국은 이 길이거든. 네. 그럼 내가 이거를 가지고 구하려는 자체가 뭐냐면 아유 이거 올라가. 제대로 봤다 칩시다. 내가 구하려는 거는 이 밑변과 높이 아니야. 그래야 얘를 구하니까. 됐어? 그럼 얘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x2 아 얘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하면 내가 구하는 요 길이는 x2-x1이죠. 됐나? 아 그러면 걔네를 그냥 알파 베타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자면 내가 구하는 건 알파랑 베타가 아니라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어때? 어려움이 같다는 거 알죠? 이게 필요한. 그럼 이게 있으면 얘는 거기다 루트 2 곱한 거잖아. 됐어? 끝났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만데?
알파 베타가 얼만데? 네. 어, 이거 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지금 베타가 큰 거라고 가정하면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뭐 하는데?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야. 4 알파 베타 됐나? 고등학생 곱셈 공식이죠. 이게 n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4n이잖아. 됐어? 그럼 n제곱 마이너스 4n에 뭐 씌우면 돼? 루트 씌우면 되죠? 됐나?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땡땡땡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가 돼? 루트 n제곱 마이너스 4n 이렇게 되네. 정리하면 됐나? 근데 거기다가 뭐만 곱하면 돼? 루트 2 곱하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qn pn은 루트 2에 루트 n제곱 마이너스 4n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에서 a가 밑에 있는 거 맞아? 아니 빼는 거네? 얘 빼기 얘죠? 얘 빼기 얘네? 계산만 빨리 하자. 아, 계산 참 죽어보고 싶어. 선생님 근데 왜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한 개 위에 높이랑 똑같아요? 사실 뭐 1대1 때 루트이잖아. 아 발목이잖아. 더 삼각형 됐어? 네. 이제 학원이 점점 편해지지. 아니 너무 어디 갔다 올 때랑 너무 달라. 학원은 공부하는 거. 아유 그럼 좋은 자리야. 혜선이 괜찮아? 자 봅시다. 어떻게 되나 봅시다. 내가 구하는 놈은 그거를 그냥 리미트 바로 취합시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네. A에서 요 Q 빼라고 했으니까 일단 루트 2로 묶이죠? 네. 이런 거 묶어내는 게 편한 거 알지? 네. N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4N 됐나? 자 앞에 거 1차 뒤에 거 루트 2차니까 차수는 같다. 맞니?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이대로 계산이 안 돼서 우리는 얘를 거꾸로 유리화하는 거죠? 빨리 답만 냅시다. 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루트 2 있는 거 까먹지 말고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4n 됐나? 맞죠? 그 다음에 n 더하기 루트 n제곱 마이너스 4n 됐니? 응. 자 최고차항의 계수만 봅시다. 맨 앞에 일단 루트 2 있으시고 얼마? 1 더하기 얼마? 1. 엄밀히 루트 1 분의 4 니까 2분의 2니까 2. 답은 얼마? 2루트 2. 2루트 2. 됐니? 콜? 콜. 그래. 잘 드세요. 아, 정수영. 왜 이렇게 오셨어? 아, 김경훈인가? 내가 이렇게 우리 내일 또 만나나? 네. 일주일에 3일 연속 만나. 내가 진짜 고민해보니까. 시험 기간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까이 있잖아. 물론 여기 다른 사람들, 작년에 했던 사람도 있지만 작년에 현재 고3, 작년에 고2 이과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 같을 때 5일 내내 같이 있는 거야. 5일이란다. 일주일 내내 막 일주일이 뭐야. 한 달 내내 막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와 너네랑 같이 있는 시간이 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다. 아니 어떻게 일주일 내내 같이 있어? 주말에도 좀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아 그게 아니구나 방학 때구나. 방학 때 방학 때 보충한다고 맨날 봤거든. 특강하고 주말에 하고 그러니까는 질리더라고. 질려버려. 근데 고3 반은 되게 화목한 것 같아. 우리는 빡빡하니? 아니 버스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맑지만
해탈한 거야. 아, 그냥 이게 최고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네, 거의 건우이가 커플 있냐고 물어보던데요. 커플? 네. 왜? 아, 그 안에? 네. 있죠. 아, 되게 근데 이상한 귀를 뽑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냥 뽐내기만 해. 커플 있잖아. 맞아, 있잖아. 반지 끼고. 반지는 다 있어. 아, 무슨 반지야? 둘 다. 맞아, 둘 다요. 그리고 그리고 막 같이 껴고 막 하고. 막 하고 끝나고 그러다. 너 껴고 가. 나 나왔어. 껴 안고 핑크색 팬티 입고. 이거 딱 풀면 안에 이상한 거 멜빵 같은 거 입고 와. 한 번만 당겨줘. 자국 내줘. 뒤에 X로 돼 있잖아. 자, 봅시다. 35번. 지금 연구 그만 안 돼. 너 특별한 거. 특하게 있어야지. 뭐야? 뭔 소리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자, 35번 보자. 엘방. 앞으로 조금만 돌아가 봅시다. 개념 5. 개념 5에 적혀 있는 개를 우리 무슨 정리라 그래? 샌드위치 정리지, 그치? 샌드위치 정리야, 그치? 네. 맞나? 네. 샌드위치 정리가 뭐냐? 어떤 부등식에 리미트를 붙이면. 리미트를 붙이면 뭐부터? 등호가 붙는다. 근데 3개짜리 부등식에서 양쪽에 있는 것들이 똑같은 데로 가면 가운데 있는 것도 당연히 거기로 가야 된다. 그 소리죠? 네. 맞나? 네. 부등식에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긴다라는 것과 3개짜리에서 등호가 싹 붙으면 얘네 둘이 똑같을 땐 가운데도 거기다. 요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였잖아. 네. 맞죠? 돌아와서. 앞으로 기억합시다. 35원을 보는 순간 이렇게 느껴야 돼. 어? 극한 문제네. 맞니? 네. 뭐 누가 있으니까? 리미트가 있으니까. 근데 무슨 식이 있어? 시그마. 시그마 바로 샌드위치구나. 알아야 돼. 리미트가 있는데 부등식이 있다. 무조건 뭐라고? 샌드위치. 무조건 a sandwich 정리. 알겠나? 하나의 a sandwich야. 그가 아니야. 하나의 더 차이 알죠? 네. 아. 치킨 먹고 싶다. 이거 어야 더야. 어지. 근데 야 그때 같이 먹을 거 기억나? 치킨 먹고 싶다. 그게 더죠. 뭐 갖고 싶어? 책상이요. 이거 어죠. 뭐 갖고 싶어? 지혜네 집에 있던 책상이요. 이거는 더죠. 뭐야 중학교잖아. 영어 개그를 칠 수가 없어. 술 떨어져가지고 진짜. 35번. 자, 뭐라고 돼 있냐면 n의 n-2라고 돼 있고 여기 부등식이 있어, 그쵸? 네. an, 그 다음에 이쪽에 n제곱이 있어. 그럼 잘 봐. 일단 리미트 씌우면 이거 다 발산이니까 음이 없는 거 알지? 네. 일단 이거 2차니까 뭘로 나누면 음이 생겨? n제곱으로 나누면 일단 의미는 생겨. 됐니? 네. 자, 근데 잘 봐. 35번은 샌드위치 정리를 그냥 쓰는 문제가 아니라 변형이 있네. 잘 들어. 나한테 구하라고 돼 있는 거 뭐야? an 구하는 거니? 아니에요. sn 구하는 거죠? 네. 됐나? 네. 근데 an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못 구해. 알겠어? 네. 됐나? 네. 근데 봐봐. 이거 잘 봐. 요거는 요거 배워가. 1대2 파잖아.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 a 1 1제곱 맞지? 네. 2대2 파잖아. 2 곱하기 0, n이 뭐 이상 이런 거 없냐? 없죠. 2 곱하기 0에 a 2고 얘는 2의 제곱. 3 곱하기 1에 a 3의 제곱이거든. 이렇게 쭉 가서 얘가 있는 거거든. 네. 질문하자. 이거 두 개 더해도 부등식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다 양수인 맞잖아. 아 미안. 음수 이 첫째 양 빼고 다 양수잖아. 네. 그럼 여기다 양수를 더할 건데 여기다는 제일 작은 걸 더하고 여기다간 가운데 걸 더하고 여기다가는 큰 걸 더해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죠. 같은 수를 더해도 안 변하는데
작은 것끼리도 하고 가운데끼리도 하고 큰 것끼리도 해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이걸 갖고 뭘 구하라 그런 건지 아냐? 이거 싹 더하면 가운데끼 뭐가 돼? 시그마.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되는 거죠. 이게 거기서 구하라는 그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뭐야?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더한 거지? 그래서 얼마? 6분의 금화. 됐나? 그 다음 봐봐. 얘는 뭐야? 여기다 시그마 씌운 거죠? 그럼 N제곱 빼기 2N이지? 됐나? 그럼 천천히 하자. 복습합시다. N제곱 빼기 2N이야. 그럼 N제곱은 어떻게 돼?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N이면은 N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잖아. 거기다 마이너스 2 하면은 빼기 N에 N 플러스 1. 됐나? 근데 여기다 문제는 또 뭘 구하고 있어? N3승을 나눴네? 그럼 어떻게 돼? 여기 N3승, 여기도 N3승, 여기는 N3승분의 1 돼있고 여기도 N3승 돼있어. 그림이도 씌우는 거잖아? 네. 그럼 씌우는 순간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기고 이거 어디로 가? 3분의 1. 6분의 2. 잘 봐. 내가 이거 왜 통분 안 할게. 이거 N3승으로 나누면 꺼지니까. 됐니? 이거 어디로 가? 당연히 같은 데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 얼마? 자, 여기서 배우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리미트 들어있는데 부등식 들어있다. 뭐라고? 샌드위치라고. 알겠니? 그 다음 두 번째, AN 들어있는 거 가지고 SN 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싹 더하는 거. 뭔 소리야?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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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도 되는 거야. 됐니? 36번 별로. 36번 별표입니다. 하나 알려주고 갈게. 배워야 되는 거 AN 플러스 1이 2분의 1 AN이다. 무슨 뜻? 공비가 2분의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 물론 첫째 항이 있어야 되지. 다른 느낌으로 가보자. 이렇게 얘기할게. 전 항이 소리 다음 항이 전 항보다 작다. 뭐라고? 작다. 아니 읽어 그렇게. 다음 항이 일단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인 거 됐죠? 네. 다 아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읽어내라고 있어. 다음 항이 전항의 반이니까 반이 중요한 게 아니야. 3분의 1일 수도 있고 5분의 6일 5분의 3일 수도 있잖아. 맞지? 다음 항이 전항보다 어떻다? 작다. 왜? 왜 이렇게 하니? 등비수열은 있잖아. 10항, 20항, 30항 이런 거 구해. 근데 등비수열 극한에선 뭘 구해? 그 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몇 번에 졸라 많이 해. 맞지? 그러면 얘가 작아진다라는 사실만 중요해. 그럼 어떤 숫자가 계속 작아져? 근데 작아진다는 건 이걸 앞에 보면 어떻게 작아지는지 알죠? 부호는 그대로 작아지네. 그럼 어떻게 돼 결국? 그게 중요하니까. 극한에서 2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게 1이면 어떻게 돼? 그대로.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커져.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줄어들어. 이거가 중요한 거야. 이거 뭐라고 읽으라고? 다음 항이 전항보다 됐니? 이해돼? 네. 지금 가르치려는 건 밑에 거야.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등호가 있든 말든 상관없어. 문제가 있어. 등비수열이 아니야. 갔다가 아니야 지금. 작고 나갔다야. 맞지? 등비수열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의미 중요합니다. 좀 전에 한 얘기 그대로야. 봐봐. 빨리 봐봐. 뭐라고? 집중해. 다음 항이 전 항의 반보다도 작거나 같다. 작다는 의미야. 알겠어? 물어보자. 의미가 뭐라고?
갈수록 작아진다는 뜻이다. 물론 음수가 될 수도 있죠. 이해돼? 음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어쨌든 작아진다고. 알겠니? 이거 음이 뭐라고? 갈수록 동 진행될수록이야 작아진다. 널 보면 작아지는 나. 뭐 이런 거 노래 없나? 어쨌든 갈수록 작아진다. 알겠니? 그 뜻이야. 중요해. 종종 나오는데 못 보더라고. 알겠니? 줄게요. 36번. 자, 나한테 이상한 거 구하래. 이상한 거. 그치? 이상한 거 구하래. an 플러스 2분 이상한 거 구하래. 그치? 거기 리미트 씌우라고 했는데 an이 얼마로 가는지 알아야 되네. 맞나?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얼마야? 리미트 an. 됐어? 자, 그럼 가보자. 어? an은 뭐랑 뭐 사이에 있어? 그거 이렇게 읽어. 연습해라. an에 있는 모든 항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거야. 알겠니? 이해되죠? an이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렇게 읽지 말라고. 의미를 읽으라고. an에 있는 모든 항들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0. 얼마라는 소리네. 전부다. 됐어? 되죠? 어? 선생님께서 리미트가 나왔고 부등식이 나오면 무조건 리밋 뭐냐 그걸 했는데 센 위치를 했는데 이런 말 기억하지? 근데 센 위치를 하면 어떻게 돼? 좌변은 어디로 가? 그리고 맨 오른쪽은 어디로 가? 그럼 가운데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알 수 없어? 어? 모르네. 이게 끝이 아닌 거지. 일단 뭐 그것만 안 거야. 어? 샌드위치가 안 되네까지 됐어? 됐나? 자, 나 봐. 나 보지 말고, 미 말고, 나 조건을 봐. 세컨드를 봐.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너네는 알겠지? 뭐 하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뭐 하고 싶게? 리미트? 아니. 아니. 너네는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든. 나라는 조건을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야 되는지 알아? 이거를 아니. 그래, 지저분하지 않냐? 네. 근데 부모 분자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네. 치환하고 싶어야 돼. 알겠니? 알겠나? 야, 수학은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그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치환. 왜? 분모 분자가 지저분해 일단. 맞지? 번분수잖아. 통분한다고? 웃기고 있네. 왜 통분해 그걸? 더 이상하게 만들려고? 그치?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데 분모 분자가 어때? 분모 분자가 어때? 비슷해. 그래서 나 걔 뭐하고 싶다고? 그래, 그게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야. 이상한 건가? 이런 게 일반적이어야 너네가 문제 푸는 방향을 항상 맞출 수 있어. 알겠지? 야, 수학은 이 문제 다르고 저 문제 다른 게 아니야. 이상한 부분이 나오면 그거를 좀 간단히 만들고 싶어. 이게 제일 기본적인 생각이야. 알겠죠? 뭐라고 되어 있나 보자. an-2분의 1분의 an 플러스 1마이너스 2분의 1이 뭐보다 작대? 3분의 2보다 작대. 뭐 이거를 뭘 곱해. 일단 해보자. 이걸 뭘로? 그래, 그럼 얘는? 그래요. 됐나? 그래서 얘를 치환하면 어떻게 바뀌어? bn분의 bn 플러스 1이 3분의 2보다 작다. 그럼 질문하자. 이제는 난 bn을 넘기고 싶어. 분수가 싫거든. 근데 질문, 부등식의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해? 양수일 필요는 없지만 부호를 알아야 돼. bn 부호, bn의 부호라는 건 요놈의 부호죠? 양이야 음이야 몰라. 왜 양수야? 그래, 2분의 1보다 크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나와 있는 거야, 그거. 알겠나? 네. 외양수라고 해요? 가에 써 있으니까. 됐니? 그러면 2분의 1보다 큰 거에서 2분의 1을 빼면 양이야, 음이야, 몰라? 그래, 네. 양인 거야. 됐니? 네. 가 괜히 써 있는 게 아니야. 네. 알겠죠? 1은 그냥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됐나? 2분의 1보다 크다 때문에 써 있기 때문에 양변에 이거 곱해도 돼, 안 돼? 네.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bn 플러스 1은 3분의 2 bn보다 어떻다? 이렇게 읽어서 분명히 다음 항은
이건 전항보다 작다야. 맞죠? 전항보다 작은 것보다도 작아. 됐어?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항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작아진다는 소리인데 원래 음소가 돼도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돼도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an이 2분의 얼마보다 크잖아. 그럼 bn은 항상 무슨 수야? 항상 양수라는 게 지금 숨어있는 말이네.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될 수는 없고 0이 될 수도 없죠. 됐니? 이해됐나? 한번 봐봐. 계속 작아지면 어디에 가까워질까? 0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얼마다? 0이다. 왜? 갈수록 작아지는데 음수는 되지 않으니까. 됐어? 근데 bn이 문제에서 누구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2분의 1이 bn이죠? 2분이 0이래. 리미트 an은? 그래, 문제에다 대입하시면 답 나오겠죠? 됐나? 네. 기침이 너무 안 나와. 요새 유튜브에 하도 동영상을 올리니까 네.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아. 거기 이제 왜냐면 그 한 방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업로드 시간 같은 게 있거든. 네. 올라간 거 제대로 올라가셨는지 이상한 건 없는지 이런 걸 한번 좀 검수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올리면 옆에 추천 동영상 같은 게 쭉 떠.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괜히 내가 보고 싶은 동영상 같은 게 뜨면 클릭하게 되잖아. 근데 이제 며칠 전에는 그걸 할 때 싸우는 동영상을 이제 싸우고 싶나봐. 싸우는 동영상, 연문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어떤 격투씬 같은 게 모여져 있는 영상을 계속 봤어. 되게 뭐 아저씨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장면들을 봤어. 보다가 어제는 또 며칠 전에는 공포 영화 예고편 이런 걸 또 봤어요. 악마를 봤다. 악마를 보았다를 어제 본 거야. 진짜요? 뭐야? 또 뭐야? 평행이 이런? 평행이 이런? 어쨌든 어제 이제 보는데 그걸 이제 하다가 옆에 이제 그 격투신 같은 걸 보다가 이제 누가 뜨냐면 악마를 보았다 또 명장면이 뜨는 거야. 근데 그거 되게 짜증나게 봤거든. 이병헌 나오는 거거든? 네. 되게 로맨틱한 영화인데 이병헌이 그 착한 놈이고 이병헌 약혼자가 이제 최민식한테 최민식이 사이코패스야. 최민식이 죽여. 길가다 만나가지고 죽여. 그래가지고 이병헌이 쫓아다니면서 걔 죽이는 뭐 이런 내용이야. 근데 그 최민식이 아니고 사이코로 나오면 되게 밉게 나와. 그래가지고 이병헌이 때릴 때마다 막 쾌감을 느끼거든. 이병헌이 그 안에서 무적이야. 다 이겨. 그래서 되게 이병헌이 다 때려 죽이는 그런 영화인데 또 오랜만에 그 이병헌이 싸우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 왜 엄마를 보다 나오냐? 저희 둘이 같이 왔거든요. 그거 19세인데? 안 나와요. 그 장면 딱 살려. 그 장면은 뭐야? 돌렸구나 이렇게.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네. 처음 어렸을 때 그 19금 영화나 19금 어떤 야구 동영상 같은 거를 되게 보고 싶은 때가 있었어. 부모님 이름으로 다 들어가고 이제 보통 잘 안 되잖아. 결제하라고 그러고 막. 스무 살이 넘는 순간 되게 자유로워. 굉장히 이제 너네 뒷반이 이제 남자 반이야. 이과 굉장히 썩어 있는 반. 그 반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해. 선생님 무슨 웹하드 아이디 있어요? 있지? 포인트 있어요? 무제한이야 나는 그냥. 아니 그냥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고 싶으면 다운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냥 뭐 알려달래. 자기 성의 인증이 안 되잖아 걔네는. 알려주세요. 어떤 내가 뭘 봤는지 걔네가 다 알 수 있잖아. 교육상 어쩔 수 없다.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사생활이니까. 아니 내가 내 취향이 또 그게 또 아름다운 어떤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 저는 또 괜히 또 걔네의 이미지는 되게 내가 또 강직한 어떤 맨 중에 맨 슈딩맨 같은 이미지인데 또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내가 여리고 막 이런 이미지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원피스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제 원피스는 마마야. 다른 게 아니고
이러면 좋아. 있으니까 이제 또 주목 받을까봐 이제 꺼지라고 했죠. 참. 어쨌든 뭐 선생님 굉장히 조심해야 돼. 잘못된 성지식, 잘못된 성지식은 성범죄의 시작이야. 성은 아름다운 건데 이걸 이상하게 하면 안 돼. 개방해놓고 배우고 해야지. 뚱 돼서 이렇게 향하고 뭘 봤다는 거지? 막 이러면서 악마를 보았다. 뭐야? 악마가 뭐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 어? 대놓고 배워야지. 아주 아주 음지에서 그런 거 배우면 안 돼. 자, 37번 별표. 개념 원리도 아마 졸라 많이 별표 쳤을 겁니다. 37번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비슷한 문제를 하나 써줄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 플러스 1 분의 2 하자. 2 분의 x의 n. 잘 봐. 어? x의 n승이네. 맞죠? 맞니? 네. 분모분자를 x의 n으로 나누면 분모는 어디로 가? 분모분자를 x의 n승으로 나누면 분모는 어디로 가? 위아래를 x의 n승으로 나누면 어디로 가? 분모 1, 분자 1. 답은 1, 맞아? 아니야. 왜? x의 n승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왜? x가 얼만지 몰라서. 그럼 x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변하는 애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얼마니? 마일 1. 그 다음에 그거 사이냐? 그거 바뀌냐? 맞죠? 네. 이해됐나? 진짜 잘 나와. 내신, 모의고사, 수능 할 거 없이 거의 매년 나와요, 진짜로. 알겠니? 작년 수능에도 잠깐만. 아, 나온 거 같아. 무조건. 3, 6, 9, 11 중에 나옵니까? 100%. 알겠어? 수능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좀 생각해봐야 돼. 봐야 될 거 같아. 근데 100%야. 알겠어? 수능까지 거의 직결이야. 알겠니? 진짜 중요해. 알겠나? 뭐가 중요해? 지수가 무한대로 가면 밑이 얼마나에 따라 수렴도 하고 발산도 해. 그게 중요해. 그런데 이걸 위아래를 xn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야. 됐나? 그래가지고 x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게 중요했고 그 범위도 알아야 돼. 됐나? 네. 범위 몇 개? 네 개. 그럼 왜 2가 나온 거야? 그냥 다시 쓴 거야. 똑같은 게 아니라 거긴 2의 n승이잖아. 쉬운 걸 예로 든 거야. 집중 좀 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광호. 근데 지금 우리 학교 무조건 이상해. 응? 이상해. 우리 학교 애들 다 골골대. 진짜 다 골골대? 다 우리 학교 애들 거의 다 골골대. 얘는 안 골골대는데? 나 아파요. 여기 아파? 어디 아파? 얼굴 많이 아파 보여. 왜 이렇게 부었어? 누가 나 맞았어? 돌고리. 몇 대를 맞은 거야? 망치를 맞은 거야? 어떻게 맞은 거야? 다 자, 보자. 이제 내가 편 아니죠? 설레줘 제발. 발을 막 올려놓고 막 어? 당황스럽다 진짜. 아니 막 손가락을 입안에 막 넣는 거는 안 넣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쓸데 없습니다. 아니, 발바닥은 누군지 안 보이잖아. 아니 아무리 이 사람이 뭘 안 느껴져도 이성한테 발바닥은 잘 안 보여줘 이렇게 자기 손. 안녕 이거 안 해. 오늘 발이 괜찮아요. 아 오늘은 상대가 괜찮았어. 손을 뭐 안으로 넣고 이런 거는 좀 조금만. 아니 근데 괜찮아. 난 편해서 좋은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이러다가. 자 이제 보자. 막 이러질 않나. 아 진짜 당황스러워요. 어디까지 할지 궁금해. 자 어쨌든 몇 개로 나눈다고요? 네 개. 엑스가 얼마? 1. 마일 절대값 x로 이게 사이야 그치? 그리고 크게 이렇게 나눈다까지 이것까지 외워야 돼. 됐나? 뭐라고? 지수가 무한대로 가면 밑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가 1번이고 그래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네 가지에 따라 달라져. 첫 번째 x가 1이면 1 대입하면 되죠?
1의 n승은 1이잖아. 그럼 5분의 뭐? 이때 3분의 2가 1이래. 됐니? 네. 자, 마일 보자. 마일이면 분모가 5. 홀수일 땐 마이너스 1이고 짝수일 땐 1이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짝수면 3분의 1이죠. 마일 3분의 1, 마일 3분의 1, 마일 3분의 1, 마일 3분의 1, 그걸 뭐라 그래? 이건 없다. 됐어? 1보다 작아. 0. 얼마의 n승은 어디로 가? 0. 그래서 2분의 0이니까 얘는 어디로 가? 0. 이렇게 되는 게 발산하는 거죠? 네. 이럴 때 위아래를 나누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 네. 6대 1. 됐니?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죠? 네. 콜? 콜. 자, 그래서 다시 어디? 어딨어? 어, 37. 돌아가는 곡이 뭐라고 돼 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에 2n승 돼 있죠? 2n승 돼 있어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알겠나?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대박 N이? 자, N이 무한대로 가. 근데 위에 X의 몇승? 2N 플러스 1승. 똑같이 맞춰야 돼. 네. 2N이니까 걔도 2N. 됐나? 네. 이렇게 원래는 N으로 맞추면 좋지만 A가 아니니까 2N으로 맞췄어. 알겠니? 네. 되죠? 몇 개로 나눈다고? 네 개. 네 개 나누자. X가 얼마일 때? 네. 1일 때? 마일일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클 때? 됐니? 네. 1이야. 대입하면 되죠? 1에 2n승 1이니까 뭐 분의? 2분의 1. 2분의 1. 1. 마일이야. 어? 짝수네 무조건. 네. 그쵸? 그럼 마일이니까 이거 얼마? 1. 2분의 얼마? 마일. 오, 마일이네, 그쵸? 얘는 마일이고 얘는 1이니까. 네. 됐나? 마이너스 2분의 1. 됐어? 네. 자, 요렇게 되면 어디로 가? 0. 0. 그러니까 얼마? 0. 이렇게 되면 위에를 뭘로 나눠? X, EN. 그럼 얼마 돼? 1. X. 됐니? 네. 뒤에 함수의 극한 가면 이거 그리라고도 하니까 그려까지 볼게. 네. 그리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이야, 그치? 네. 그러면 1일 때 2분의 1이야. 1일 때 2분의 1이니까 여기. 됐나? 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됐나? 네. 그 사이에 있을 땐 0이죠? 네. 그래서 여기 빵꾸, 여기 빵꾸, 그리고 이렇게. 됐나? 네. 그 다음 그 밖에 있을 땐 Y는 X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요래. 이렇게 되고 요래. 됐나? 네. 이게 얘야. 알겠어? 얘를 fx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져. 알겠니? 네.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 이렇게 하고 뭘 물어보는 줄 알아? 불연속점 몇 개? 몇 개? 두 개. 두 개. 여기 끊어졌잖아. 네. 극한값 없는 점 몇 개? 두 개. 두 개. 됐니? 미분 불가능한 점도 두 개죠. 네. 이런 건 물론 안 나와. 미분 불가능한 건 뭐 이 개수가 다른 게 나오겠죠. 어쨌든 괜찮니? 네. 그래. 자, 근데 뭐 구하라고 하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냐고 물어봐. 마일 물론 그 문제는 애초에 세 개를 여기 대입하면 답이 나와. 네. 근데 개념은 알고 있자고.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구했죠?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10분의 1은 0. 얼마라는 소리지? 그거 되면 얼마? 0. 0. 그 다음에 7은 0보다 1보다 큰 거죠? 얼마? 7. 그래, x니까 7 되는 거지. 됐니? 네. 오케이, 뭐 싹 더하면 답이시겠지? 답인 거죠? 아, 오늘 이거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네. 다음 주 대학 끝나겠네. 어차피 우리 그 다 끝나고 나면 1분만 졸라 할 거기 때문에 거의 양 자체는 걱정하지 말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시간이 좀 걸려, 원래 조금씩. 그러니까 요 나가는 양에 너무 그 신경 쓰지 말고 요 나가는 그 만큼의 문제는 열심히 집에서 풀고 뭐 열 문제도 안 나가잖아, 그쵸? 네. 그 정도는 풀고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나 이런 거 숙제 준 거는 꼼꼼히 풀면 돼. 네. 여하튼 뭐 한 문제 정도 더 하면 끝나겠네요. 시험 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봐봐. 38 봐봐. 두 개 더하면 AN 나오는 거 알고 있나? 그래, 할만하죠?
2an 나오지? 두 개 더하면 두 개 빼면 2bn 나오죠? 네. 그럼 그 정리해서 제곱도 할 수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되니? 네. 물론 그거 막 그 곱셈 공식처럼 해도 되지만 그냥 구하는 것도 뭐 너무 어렵진 않죠? 됐나? 네. 그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알겠니? 네. 그 다음에 39. 이렇게 썩어 있어. 나가서 봐봐. 쉬고 좀 쉬고 푹. 나중에 여자랑 결혼할 때 건강검진 뛰어가야 돼. 자네는 간이 안 좋구만. 꺼지게. 막 이래. 자네에게 내 딸 줄 수 없네. 막 이래. 필요 없는 거야. 자네는 키가 이게 뭔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자네는 꿈이 뭔가? 이런 거 없어. 자네는 키가 뭔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통장 보여주게. 300원이 뭔가? 슬프다 근데 현실이. 옆에서 또 연재 이런 애 옆에서 괜찮아 내가 벌면 돼 막 이러고 있어요 철없이. 그리고 시어머니랜다 뭐라고 해야 되지? 장모님은 옆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죠. 적간놈이 거지같은 녀석 막 얘기하잖아. 차라리 남자가 욕먹는 건 괜찮아. 여자가 반대로 그런 상황이면 진짜 서러워. 그래, 어디 출신이니? 광주 출신인데요. 어느 대학 나왔냐고? 이러면, 예? 삼천교육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삼천교육대?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커피 마시다가 이제,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한 게? 막 이러잖아. 우리 아들을 넘봐막이래. 근데 그때 꼭 아들이 없어. 맞아 맞아. 우리 아들을 넘봐 니까지 깨! 막 이러고 이거 먹고 떨어져라. 여러분만 천만 들어 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받아! 받아! 이러다가 이제 쫙 하면 이제 돈 판으로 크게 뿌려지죠. 돈 죽고 있는데 아들 들어오잖아. 너 이러려고 나 만났어? 이러면 또 나가. 아, 그래. 만나가지고 결혼했어. 근데 그 우여곡절을 이기고 결혼했어. 근데 결혼해도 맨날 미워하잖아. 맨날 미워해. 젓가락질 하는 것만 봐도 미워해. 숨만 쉬어도 미워해. 저거 숨 콕 덜렁거리는 거 봐. 막 이러면서 그래도 미워해. 화장실 들어가서 5분만 있어도 저거 화장실에 계속 앉아있는 거 봐. 뭐만 하면 미워해 걔가 하면. 그리고 이제 남편이 출근하면 그런 집 들어가면 꼭 이제 여자는 가정주부 해야 되잖아. 맞아, 분가 못해. 분가 못해.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한복 입고 막 다녀야 돼. 근데 이제 혼나죠. 애미야, 국이 짜다! 바닷물로 끓였냐! 막 이러잖아. 시아버지 없어.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지, 보통. 거액의 자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지. 엄마가 회장이고 막. 그런 식이야.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애미야, 국이 짜다! 이러고 이제 막 혼나.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3-4개월을 당하니까 미치겠는 거지. 정신병이 올라가서. 중간하다고 뭐 제안하는. 그런 제안은 감히 못해. 그래서 이제 남편이 왔을 때 방에서 울고 있어. 이러고 있어. 그럼 이제 와가지고 남편은 항상 눈치가 어때? 없어요. 하나도 없어. 무슨 일 있어? 막 이러잖아. 무슨 일 있어? 막 6개월 지났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래. 그러다 이제 우연히 일기장을 딱 봤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써있죠. 남편이 꼭 그걸 또 훔쳐봐. 그 눈치 없지. 엄마 앞에서 말해요. 너 내가 일기장 보니까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써놨던데. 그러면은 말하지 마. 이랬는데 이제 가가지고 엄마한테 따지죠. 엄마 우리 지혜 괴롭혔어? 그러면 애미가 미안하다. 이러면 이제 알았어. 엄마가 미안하대. 나와. 나와가지고 엄마 빨리 미안하다고 해. 미안하다 네, 이러고 아들 출근하면 시작돼. 곤장 맞죠? 결혼 잘 가래. 씨 잘 가. 좋은 사람 만나고. 39 꼭 분가하시고. 거기 이제 이상한 거 있네요. P Q A B C 15 5 20, 요거 풀고 싶고 맞추면 되겠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는 회사고, P랑 Q는 그렇게 했대. 근데 뭐라고 했나 보자.
넷째 줄 볼게. PQ는 매년 8% 올라간다. 밑줄 칠게. P는 매년 8% 올라가. 됐니? 네. Q는 매년 12% 올라가. 맞아? 네. 그럼 물어보자. 8% 올라갔다는 건 몇 퍼센트가 됐다는 뜻? 1.8. 108%가 됐다는 뜻이잖아. 네. 맞아? 네. 108%는 100분의 108. 됐니? 네. 그럼 어떤 애가 108%가 됐다라는 거는 거기다가 100분의 108 곱하는 거죠. 그게 1점 얼마야? 108이 1.8이냐? 계산 똑바로 안 해? 100분의 108이 얼마야? 아이, 100분의 108이 얼마야? 뭔 생각, 뭔 생각하는 거야? 1.08. 계산 안 돼? 아, 이 정도 해야지. 자, 봐봐. 1.08 됐나? 네. 되죠? 그래서 얘는, 잘 봐. A는 P가 10씩 벌었어. 근데 1.08씩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 A는 잘 봐. A가 버는 그 어떤 이익은 P는 10이었는데 이게 1.08씩 올라가지. 1년 지나면 1.08, 2년 지나면 1.08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Q는 요만큼 벌잖아. Q는 원래 15였는데 걔가 12%면 100분의 12% 올라가면 100분의 얼마야? 112 곱하기 1.12의 n승된 거야. 이게 A가 내는 수익. 됐어? B도 마찬가지로 원래 5였는데 얘도 1.08씩 늘어나고. 아,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수익이니까, 그쵸? 더하기 20은 1.12씩 커져. 됐나?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A가 번 거분의 B가 번 거의 리미트 수인데. 됐어? 근데 거꾸로 썼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그냥 답만 거꾸로 내면 되겠죠? 봐봐.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N 1보다 커요. 1보다 커요. 1보다 커요. 누가 더 커? 1.1. 그래, 그 위아래는 얘랑 얘만 보면 되겠죠? 네. 이해됐나? 위아래를 1.12의 N수로 나누면 이거 약분되고 얘는 1보다 작은 수가 되죠? 네. 이건 꺼지는 거고. 답은 20분의 15니까는 4분의 3인데 뒤집었으면 3분의 4 되겠지. 됐나? 네. 39까지 숙제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받아간 거 교과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도쿄를 알겠나? 네. 센 안 돼 있는 사람도 마무리하고. 네. 자, 고생 드렸다.